여러분이 아닌 저희가 찾아갈게요. 오직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본격 개미 편의 방송 개미 찾아 3만리 김승관의 양봉 투어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강주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갑자기 너무 추우시죠? 자, 이렇게 훌쩍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장롱에 꽁꽁 숨겨뒀던 두터운 이 패딩들 좀 꺼내셨을 것 같은데요. 이번 주에 이제 영하까지 떨어진다고 해요. 비록 날씨는 굉장히 좀 차가워지고 있지만 마음만큼은 따뜻하게 그리고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면서 오늘도 저희 양봉 투어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의 계좌가 양봉이 되는 그날까지 김승관의 양봉 투어 지금 출발합니다. 김승관의 양봉 투어 희망을 드리는 멘토입니다. 김승관 멘토 바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앵커님 반갑습니다. 네. 오늘 사실 날씨가 너무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네, 저도 좀 깜짝 놀랐는데 저도 뭐 여담이지만 오늘 잠깐 에피소드 하나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자면 네. 제가 오늘 날씨가 추워가지고 아침에 이제 주시창을 딱 켜고 이제 9시가 딱 돼가지고 아 오늘은 요거를 한번 해볼까 하면서 이제 근데 손이 이제 얼어가지고 저도 손이 얼어가지고 이게 마우스가 잘 클릭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매가 안 돼서 오늘 좀 저도 많이 서운했는데. 네. 도대체 어디서 마우스를 하셨길래 손이 얼 정도죠? 손이 너무 시려가지고. 네, 붕고궁 아파셨나요, 밤에? 네, 그러니까요. 이게 확실히 네. 많이 추워졌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조심하시라고 제가 네. 오늘 가볍게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면은 오늘 또 이제 어제는 상방 코스닥에서 상방 이제 사이트가 걸렸는데, 네. 오늘은 또 이제 하방 사이드카가 걸렸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아 이게 뭐 공매도 금지 효과가 1일 천하냐 이런 얘기도 많이 이제 하시면서 좀 걱정도 하시고. 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다 보면은 뭐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고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왜냐면은 어제 같이 뭐 크게 올라갔으면은 당연히 오늘 같은 날에는 어느 정도 좀 조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너무 또 이제 일일비라고 하죠. 일일비를 네. 하면서 여러분들이 뭐 시장에서 아 이거 정말 또 어제 올라간 게 뭐 무효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왜 지금 우리가 시장을 조금 더 여유 있게 봐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의 방향성 이번 주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양봉 투어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은 이제 이번 주에 시장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변곡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짜놓지 않으면은 짧게는 올해 연말, 길게는 내년 6월. 왜 그러냐면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보도가 나왔죠. 네. 그러니까 공매도 금지가 내년 6월까지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번 주가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짜야지 짧게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 연초, 길게는 내년 6월까지 어떻게 보면 매매가 큰 방향성을 가지고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계획을 잘 짜야 된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시장을 다시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그리고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공매도가 지금 금지가 됐잖아요. 근데 제가 어제 이제 어떻게 말씀을 드렸냐. 지금은 개별 종목에 여러분들 종목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이 공매도가 금지된 종목들, 특히나 이제 시가총액이 높은 큰 상위 종목들의 이제 공매도가 집중된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종목을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5개 섹터를 준비했어요. 공매도가 많이 집중된 5개 섹터를 준비해서 이 섹터 중에서
어떤 섹터를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요거 다섯 개를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고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우리 갖고 있는 종목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궁금하시니까 종목 상담 코너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으니까 채널 고정 해주시고 오늘도 함께 신나는 양봉투어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신나게 떠나는 거 맞으시죠?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혼자 신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같이 신나게 네. 가도록 할게요. 그 뜻이 아니라 전문가님이 너무 안 신나 보여요. 힘들어 보이셔가지고요. 그렇습니까? 네. 네, 오늘 제가 힘 좀 내시죠. 네, 힘 파이팅! 내고 파이팅해서 한번 시장도 안 좋은데 이제 가봅시다 한번. 네, 네. 가봅시다. 네, 가봅시다도 이렇게 힘이 없이. 네. 자, 그래도 힘차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공매도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공매도를 금지했다고 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공부를 할 필요가 있겠는데요.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죠. 가장 먼저 저희 시황 가이드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핵심 해설입니다. 어제는 급등, 오늘은 조정. 그 이유는 공매도 과다 종목과 섹터 분석.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꼽아주셨습니다. 맞아요. 어제는 굉장한 급등을 했는데 오늘은 또 반대로 아주 크게 하락이 나올 뻔했어요. 자, 네네. 어떻게 좀 봐야 될까요? 그래도 장 막판에는 좀 매수세가 붙으면서 네, 맞아요. 좀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여러분들 자, 이것도 좀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네. 1일 천하라고 한다면은 말 그대로 그 공매도 금지 효과가 어제 하루짜리 이슈라고 했으면은 어제의 하락을 상승을 다 되돌리는 하락이 나왔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오늘은 장 막판에 좀 매수세가 붙었는데 요거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를 좀 보면 코스닥 차트를 좀 보면은 자, 코스닥의 차트가 캔들이 어때요, 지금? 음봉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가가 오늘 다들 아시다시피 에코프로 BM, 뭐 에코프로 종목이 시가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면서 출발을 했어요. 2차전지들이 거의 15%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시초가가 출발했기 때문에 코스피 코스닥도 0.3%,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0.3%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장 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자, 이게 이제 오늘 코스닥의 분봉입니다. 코스닥의 분봉인데 오늘 아침에 이제 시장에서 화요일 오늘 아침에 올라갔다가 쭉 이렇게 분봉이 밀렸어요. 근데 이게 이제 왜 밀렸냐? 에코프로와 2차 전지 주들이 밀리면서 네. 아무래도 에코프로 BM은 시가총액 1위 종목이고 에코프로는 시가총액 3위 종목이다 보니까 그 두 종목들이 변동성이 오늘 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장주들이 네, 그렇죠. 이제 변동성이 좀 크게 나오다 보니까 그 종목들을 따라서 이렇게 코스닥의 분봉도 아침에 갭을 뛰었다가 쭉 밀렸어요. 근데 막판에는 역시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2차 전지 주들이 그래도 매수세가 붙으면서 네. 오늘장은 이런 식으로 이제 아랫꼬리가 달렸습니다. 근데 캔들을 우리가 기초 공부를 좀 많이 해봤잖아요. 이번 네. 우리 양봉투어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어쨌든 이렇게 아랫꼬리가 달렸다라는 거는 저는 나쁘지는 않다고 봐요. 시장 자체가 아랫꼬리가 달렸기 때문에.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조금 더 제가 어제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역헤드앤숄더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여기서 차트를 좀 크게 봤을 때 지금 보면은 자 어제 했던 걸 잠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과 다시 한 번 더 복습해보는 시간 한번 가져볼게요. 좋아요. 자 여기 보면은 헤드앤숄더라고 해가지고 왜 헤드앤숄더냐? 헤드앤숄더예요. 그러니까 머리랑 어깨라고 해서 차트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이렇게 어깨와 이제 왼쪽 어깨, 여기가 네, 머리, 헤드. 여기가 오른쪽 어깨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게 되면은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추세가 전환이 되면서 하락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하셨죠? 경우가 많아요. 근데 반대로 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뒤집어지면은 이런 식으로 이제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그림을 그려보면 이런 식으로 지금 미리 보이는 것 같아요. 네네. 어깨가 자, 이렇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보이죠. 네, 이제 그래서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나오고 나서 추세적인 네.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이제 확률적으로 좀 높아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서 헤드앤숄더 패턴이 역헤드앤숄더 패턴이 네. 살짝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서 머리. 제가 이제 어제도 분명히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 너무 시장이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내일장은 이제 조정이 좀 들어올 수 있다. 네, 그래서 이번 주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건 뭐냐? 네. 이게 지금
역헤드앤 숄더로 패턴으로 가면서 이렇게 상승 추세를 전환이 되는 패턴이 나오는지 네. 혹은 여기서 이제 조정이 깊어져가지고 다시 한번 더 이렇게 쌍바닥 형태를 그리는지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여기 쌍바닥 구간 그래도 750구간까지는 열어둔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바닥을 잡아주고 올라가는 패턴에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낙폭도 워낙에 과했었고 낙폭도 과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반발 매수세 이번에 뭐 공매도 금지 이슈와 함께 반발 매수세가 붙었기 때문에 뭐 이런 패턴을 좀 예상을 하면서 그러면 이제 이런 패턴이다라고 했을 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과연 이 자리에서 굳이 1위 1비할 필요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지금 긍정적인 거네요. 한 번 더 뭐 조정이 올 순 있어도 좀 얕은 어깨일지 얕은 깊은 어깨. 쌍바닥일지의 깊은 차이인 거죠. 이제 요거를 이제 쌍바닥 있나요? 패턴을 이제 조금 기억하기 쉽게 설명을 해야 되면 제가 전문가인데 이런 얘기 하면은 근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좋아하니까 이제 이거 짝궁댕이 패턴이라고 하거든요. 왜냐면은 궁댕이가 짝짝이라고 살짝,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다음 바닥이 조금 높은 엉덩이라고 이제 짝궁댕이 패턴이라고 하는데 이런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살짝 어깨 패턴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불안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조금 더 딥하게 들어가자면은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이제 수급이 좀 빠졌어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빠지면서 어디 쪽으로 수급이 들어왔냐면은 이게 중요해요. 왜? 기존에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2차 전지주들이 무너지면서 다른 섹터도 같이 끌어내렸어요. 근데 오늘 종목은 코리아나라는 종목인데 지금 나오고 있는 종목은 코리아나라는 종목인데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빠지면서 이제 다른 섹터를 끌어당긴 게 아니라 에코프로라는 종목에서 수급이 빠지면서 순환매가 도는 그러니까 오늘 뭐 반도체 쪽으로도 순환매가 돌았고 이런 현상이 저는 보였기 때문에 오늘 조정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건강한 조정이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정리를 좀 하자면은 오늘 뭐 시장이 뭐 하방 사이드카 이렇게 걸리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하방 사이드카가 걸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뭐 공매도 1일 천하 아닌가 뭐 이런 것도 또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그리고 공매도 효과 때문에 시장이 올랐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공매도라는 게 우리가 시행을 하게 된 이유가 어떤 뭐 글로벌적인 악재가 있어서 공매도를 금지한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그 불법 공매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정책적으로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제 많은 분들이 아 그래 공매도 효과는 어제 하룻밤짜리였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뭐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봤을 때도 지금 어느 정도 조정은 들어와야 되는 자리가 맞고 그리고 이런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섹터들이 올라가고 빠질 때 다른 섹터 쪽으로 좀 순환매가 돌아갔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는 뭐 요게 이제 폭락이 오는 그런 장이라 보기보다는 조금 건강한 조정에 아직까지는 가깝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좀 장이 빠지고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너무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황 가이드는 짧게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된다고 했죠? 지금은 조금 이제 변곡이 나오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깨를 그리고 상승 추세로 갈지 아니면 짝꿍댕이라고 했죠? 짝꿍댕이 패턴을 그리고 상승으로 갈지에 대한 변곡이 나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기서 잘해야 돼요. 왜? 여기서 잘못하게 되면 내 거는 안 올라가고 엄한 것만 올라가고 근데 또 쭉 올라가다 보면 떨어지든 어떻게 돼요? 내 거는 같이 빠지고 맞아요. 네, 또 잘 가던 종목은 많이 안 빠지고 이런 현상이 좀 벌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 그래서 종목을 좀 찾아보고 여러분들이 이 포트에 대한 대비 관리를 해야 될 때라서 제가 오늘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에 대해서 섹터 5개 섹터를 제가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그 섹터들에 대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분석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이야 뭐 언제나 변동성이 있겠지만 지금 이 상황이 또 중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변곡점이라고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얕은 이제 어깨로 갈지 방금 말씀하신 짝꿍댕이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건강하게 보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그나마 정말 다행인 것 같고요. 앞으로 저희 양봉투어 함께 하시면서 종목 분석을 다양하게 해보시면서 내 종목을 잘 키워가시면 좋을 것 같네요. 저희는 이어서 바로 오늘의 목적지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내용 어떻게 될까요? 오늘 강의 내용은 이제 그동안에 이제 제가 뭐 기법 강의도 많이 해드렸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제 시장이 어제 많이 올라갔고 그러다 보니까 10월 내내 이제 하락이 맞아요. 굉장히 깊었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하락이 깊을 때는 뭐라 그랬어요? 지금은 비수기니까 여러분들 매매를 막 적극적으로 하시는 것보다는 지금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을 관리하는 게 돈을 버는 거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제 이제 추세가 전환이 되는 장대 양봉이 시장에서 나왔고 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된다? 이제는 포트에 관리하던 포트에 대해서 현금을 늘리셨다라고 하면은 그 현금을 조금 바스켓에 종목을 담으면서 주도할 수 있는 섹터가 뭔지 반등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섹터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할 때가 저는 지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공매도 잔고 상위 종목들을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들이 과연 지금 그래도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는지 아니면은 이 종목 이 섹터들은 그래도 오늘 제가 김승환 멘토 생각에 그리고 제 의견을 봤을 때 이 섹터는 그래도 올라간다라 했을 때 오히려 보유자분들은 비중을 줄여야 되고 신규 매수는 좀 금지하거나 좀 피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우리 공매도 상위 종목을 좀 볼까요? 피디님 이게 혹시 준비가 됐을까요? 네, 공매도 상위 종목. 안 됐으면은 제가 구두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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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없으니까 네네. 일단은 그게 네, 지금 다섯 개 섹터인데 그게 없어요. 없어가지고 네. 자료가 없어서 제가 이거 네네. 구두로 좀 말씀을 네네네.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메모할게요. 네. 메모 좀 잘 좀 해주세요. 네, 네, 메모 잘 좀 해주세요. 자, 일단은 지금 코스피, 코스닥 쪽에서 네. 공매도가 잔고가 많이 누적돼 있는 섹터가 다섯 가지 섹터가 있습니다. 네. 그게 뭐냐면 일단은 이제 관광 소비주. 그러니까 관광 예를 들어서 소비주. 네, 그러니까 관광주라든지 네. 아니면 소비주. 관광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가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유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 비싸지고 네. 비행기 값이 비싸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줄어든다라고 지금 예측이 되면서 가격이 좀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공매도가 많이 붙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호텔신라라는 종목이라든지 네. 아니면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게 이제 코스피 탑 1, 2위죠. 지금 코스피 잔고, 공매도 잔고 1위, 2위가 롯데관광개발, 호텔신라 이 두 종목이라서 요 섹터를 한번 봐드리고 네. 두 번째 섹터는 뭐냐? 2차전지입니다. 2차전지가 어제 네. 급등이 굉장히 크게 나왔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 역시도 공매도 잔고가 지금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자, 세 번째는 어떤 섹터냐? 다들 많이 고생하고 있는 섹터입니다. 네, 아실 거예요. 바이오. 바이오 네. 섹터가 지금 많이 힘드실 겁니다. 지금 어제도 뭐 제가 종목 상담을 하다 보니까 바이오 마이너스 뭐 80%예요. 마이너스 70%예요. 이런 분들 많으셨는데 바이오 업종도 지금 굉장히 공매도 잔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 섹터는 이제 조선주. 조선주. 네, 조선주가 올해 연초에 그래도 주가 흐름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네. 근데 조선주가 이제 올라올 때마다 공매도 잔고가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 조선주도 네 번째로 좀 쌓여 있고 다섯 번째는 이제 다들 아실 겁니다. 5G 이 섹터가 좀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데 네, 5G까지. 그래서 다섯 개 섹터를 제가 한번 대표 종목들로 이제 한번 섹터를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짧게 한마디씩만 이 섹터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라고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일단은 관광 주랑 소비주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로. 자,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봤을 때 이 종목은 제가 어제도 한번 설명을 드렸죠. 낙폭과대 지표가 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관광 쪽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이슈로는 일단은 뭐가 있냐? 지금 미국과 중국이 약간 회담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냉전됐던 분위기가 부드러워지고 있군요. 회담단은 부드러워지고 있기 때문에 물론 네. 이제 내년에 이제 바이든의 이제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노리는 어떤 이제 쇼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미중 관련 회담이 좀 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제 중국 관광객들이 또 대규모로 유커들이 또 이제 들어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뭐 호텔신라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낙폭과대가 지금 떴어요. 지금 이미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두 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굉장히 많이 생겨 있는 상태라는 거죠. 저점일 네네, 저점일 가능성이 높은 거고 요거를 이제 제가 항상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차트를 어떻게 보자 그랬죠? 넓게 크게. 보자 크게 보자 네. 그랬죠. 자, 크게 봤을 때는 지금 요 자리가 바닥인지 고점인지에 대해서 한번 선을 한번 그어 볼게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요 자리입니다. 61,400원 그리고 위에 단에는 13만 원이 지금 이렇게 잡혀 있어요.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는 저는 어느 정도 관광주들 같은 경우에는 생겨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지금 많이 누적이 돼 있는 1위예요. 호텔신라가 제일 많이 지금 공매도가 누적이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호텔신라라든지 네. 아니면은 이제 롯데관광개발 같은 종목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호텔신라 차트를 기억해 두시면은 지금 바닥권에서 낙폭과대가 뜨고 나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런 네. 경우에는 아래 방향보다는 그래도 조금 위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라고 상방이 조금 더 열려 있다라고 네. 좀 보고 있고 이 공매도 금지되면은 그 좀 어떻게 보면 호재겠네요. 그렇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공매도가 금지가 되면서 상환과 함께 좀 매수가 붙게 되면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든지 이제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지금 어느 정도는 생겨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롯데관광개발이라는 네. 차트인데 이 종목 역시도 낙폭과대 지표가 나오고 나서 좀 낙폭과대 지표가 나와서 단기적으로 좀 반등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도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이 자리에서 여기 앞에 지금 뭐가 있냐? 매물대가 지금 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물대라는 게 뭐냐면은 이렇게 음봉이 쌓이면서 이 위에서 팔지 못하고 여기서 갇혀 있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물려 있는 분들이 많은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여기서 매물대가 많다라고 보고 있으면서 지금 그럼 어떻게 되면은 여기서 가격적으로 네. 한번 올라오고 나서 저는 조정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한 번쯤 이렇게 윗꼬리가 달리면서 흔드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좀 높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거친 뒤에 주가는 그래도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일단 관광 쪽은 어때요? 가격적인 매트가 굉장히 많이 생겨져 있는 네. 상태고 근데 이 섹터가 드라마틱하게 막 바로 막 급등이 나오고 그런 섹터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가격적인 메리트가 생겼기 때문에 조금씩 담아가는 전략, 보유자분들은 조금 기다리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자, 두 번째 섹터입니다. 두 번째 섹터는 어떤 섹터냐? 2차전지. 네, 2차전지. 네. 2차전지를 좀 가보도록 할게요. 근데 사실 이 2차전지 분석을 할 때마다 제가 참 많이 부담스러워요. 왜냐면은 네. 2차 전지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워낙 보유하신 분들이 많으시고 네. 그리고 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분석이 사실 뭐 기술적으로도 잘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 수급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다 보니까 그쵸. 이제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이게 뭔가 광기의 어떤 광풍이 나오면서 이 종목들이 막 이렇게 오버슈팅이 나오거나 급락이 떨어지는 경우가 네. 많기 때문에 자, 2차 전지를 뭐 간략하게나마 기술적으로 좀 분석을 해드리자면은 네. 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차트를 좀 보면은 지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자, 가격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인데 네. 자, 여기 150만 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뭐 반토막이 났죠. 60%가 빠졌어요. 지금 60만 원까지 네. 빠진 뒤에 60%면은 뭐 반 이상인데. 네, 반 이상이 빠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에코프로라는 종목이 공매도 금지 때문에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왔다라고 생각은 안 하거든요. 그럼요.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자면은 네. 이 에코프로라는 종목은 누가 매수를 한 거냐면은 기관이 매수를 한 거예요. 왜 기관이 매수했냐? 야, 에코프로 2차 전지가 기관 쪽이라든지 이쪽에서는 굉장히 고평가가 돼 있다라는 얘기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관 쪽에서는 물량이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왜냐면은 수급이 많이 들어왔다는 그렇죠. 이번에 건가요? 어제 상한가가 나오는 급등이 나오면서 부랴부랴
기관도 매수세가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금지 때문에 빠졌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이슈로 움직이고 수급으로 움직였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어제 상한가를 가고 나서 이제 보유자분들이 많으십니다. 2차전지. 2차전지 보유자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2차전지는 그래도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거나 횡보가 나올 때는 저는 살짝 물량을 줄이시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자, 요 화면을 좀 볼게요. 네, 요 화면을 보면은 네. 자, 이 화면을 보면은 자, 품목별 10월 수출 증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게 뭐냐? 이번 달 11월 달에 나온 이제 수출입 보고서예요. 네. 수출입 보고서는 뭐냐? 우리나라가 얼마나 이 품목을 많이 수출을 했냐? 수입을 했냐? 요거를 지금 알려주는 거거든요. 네. 근데 여기 보면은 2차 전지가 지금 어때요?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많이 오늘 이제 영업이익 발표도 끝에서 두 번째예요. 네, 끝에서 두 번째죠. 예.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2차 전지가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렇게 좀 크게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은 요게 이제 2차 전지라고 적혀 있는데 요 2차 전지가 지금 마이너스 14%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수출이 좀 감소하면서 영업이익을 오늘 발표했는데 영업이익도 에코프로 같은 경우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뭐 실적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2차 전지가 이게 광기와 광풍으로 올라가는 섹터이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올라올 때마다는 조금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좋지 가지고 계신다면.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요거를 제가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고, 자, 세 번째 섹터입니다. 세 번째 섹터는 뭐냐? 조선주예요. 조선주. 네. 근데 조선주를 보기 전에 먼저 아까 제가 봤던 거, 요 화면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면을 보면은, 자, 여기 101%가 증가한 섹터가 있어요. 네. 그게 뭐냐면 바로 선박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달 수출입 보고서에 선박, 조선 쪽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다섯 개 섹터 중에서 네. 가장 그래도 이번 달에 그래도 유의미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섹터가 어디냐? 그래서 선박, 조선 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LNG 선박도 수출이 많이 늘어났고 지금 이 선박 쪽에서 이제 수출입 보고서도 유의미한 이제 데이터가 나왔기 때문에 네. 우리가 차트를 좀 보자면은 뭐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걸 보면 자, 현대 미포 조선 차트를 좀 볼게요. 자, 현대 미포 조선 차트를 봤을 때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지금 대부분 종목들이 공매도 상위 종목들은 지금 뭐가 떠 있냐면 이렇게 바닥 지표가 떴어요. 바닥 지표가 뜨고 공매도 나서 공매도 잔고가 높은 네, 잔고가 높은 종목들 같은 게 워낙에 공매도로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분 종목들이 낙폭과대 화살표가 떠 있는 상태에서 급등이 나왔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현대 미포 조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종목들은 어때요? 많이 빠졌죠. 대부분 종목들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상승했네요. 네,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아랫꼬리가 달리면서 이런 식으로 종가는 좀 이렇게 강하게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공매도 영향일까요? 공매도 영향은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실적이 이번에 아까 얘기했지만 수출입 보고서에서 조선 쪽과 실적이 좋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 조정이 들어왔을 때는 네. 사람들이 아 이거는 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매수세가 저는 붙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공매도 잔고가 높은 거랑은 어떤 연관성이 좀 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공매도 잔고가 높기 때문에 네.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지금은 공매도가 금지가 됐기 때문에 공매도 잔고가 높은 종목들 위주로 봐야 된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공매도 잔고가 많은 종목들 중에서 네. 옥석을 좀 가려보는 게 어떨까라는 취지로 제가 요 강의를 준비한 거고 그중에서도 네. 나름의 호재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네, 그 말씀 주신다는 거죠. 네, 나름 어떤 이제 수출입 보고서라든지 매출 실적이 네. 그래도 좀 뒷받침되면서 상승의 가능성이 높은 종목들 포텐이 좀 있는 섹터를 제가 오늘 같이 한번 리뷰를 해보는 네.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이 조선주 섹터는 뭐 차트상으로도 그렇고 예.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출입 보고서에서도 실적이 수출이 굉장히 네. 많이 늘어났는데 요게 아직 주가에는 반영이 좀 덜 됐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지금 보유하고 계신 분들의 영역인 건가요? 아니면 저희 신규 매수의 영역인가요? 요거는 이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신규 매수 관점에서도 저는 좀 유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이게 실적 대비했을 때는 아직까지는 뭐 이게 주가의 영향이 없기 때문에 이게 실적이 이렇게 늘어났으면 주가도 많이
올랐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직까지는 반영이 되지 않았다라고 저는 판단하기 때문에 네. 조선주 섹터는 여러분들이 많이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 네. 자, 바이오 섹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번째죠. 우리 공매도 잔고가 네. 많이 늘어났던 종목. 자, 셀트리온이라는 종목을 볼게요. 셀트리온 네. 종목. 셀트리온이라는 종목도 역시나 이제 지금 보면은 오늘 아쉬운 게 있어요. 뭐냐? 갭상승이 나왔다가 조금 다소 밀리는 흐름이 그랬네요. 오늘 셀트리온이라는 주식은 밀리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 이 셀트리온이라는 주가가 여기서 좀 치고 올라갔으면은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그러지 못해서 좀 아쉽고. 왜 밀렸을까요? 네. 그래서 매도 물량이 나온 거죠.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거고. 바이오 업종은 지금 보면은 어때요? 바닥권에서 어느 정도 올라왔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바이오 업종 섹터를 보시면은 이게 미리 좀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어느 정도 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 종목이 많이 지금 고통스럽잖아요. 많이 네. 보유하신 분들이.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좀 회복이 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 뭐 신규 매수 쪽으로 접근을 하시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관망을 하시면서 이제 바이오 업종 개별적으로 좀 이슈가 있는 바이오로 챙겨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5G 섹터를 신규 매수를 좀 네네. 보수적으로 다가가고 보수적으로 보는 게 네. 좋을 것 같고 5G 같은 경우에는 예. 뭐 서진 시스템 이런 종목이 좀 공매도 잔고가 좀 많은데 네. 이 종목 역시도 이제 5G는 이슈로 움직이고 있어요. 어떤 이슈로 움직이고 있냐? 뭐 이제 복구, 재건 이런 쪽으로 좀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이제 5G 역시도 뭐 개별적인 어떤 이제 테마라든지 재료를 좀 보시면서 여러분이 접근을 하시는 게 변동성이 크다 보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제 하지 않는 게 좀 좋지 않고 좀 이제 그 이런 영역 같은 경우에는 좀 고수의 영역이라고 하죠. 네. 변동성이 크니까. 여기도 그런 거를 신규는 네, 신규는 조금 변동성이 크니까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신규로 접근하는 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은 자. 공매도 잔고가 늘어난 섹터 다섯 가지 섹터를 제가 이렇게 압축을 해서 네.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관광주, 뭐 소비주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적인 이제 차트적으로도 바닥에 있고 어느 정도 공매도 잔고가 1위, 2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런 공매도 상환 이슈가 있으면서 좀 긍정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자, 두 번째 2차전지. 2차전지는 어때요? 이게 공매도 잔고도 많은데 이미 어제 상한가를 갔고 변동성도 크고 근데 최근에 이제 실적이 안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거는 좀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이제 보유자분들 같은 게 올라오면은 조금씩 물량을 줄이는 쪽으로 좀 가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조선주 섹터.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 수출입 보고서에서 수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오히려 좀 가격이 좀 미반영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 조선주 섹터는 좀 챙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번째 5G 바이오 쪽은 이거는 이미 공매도 잔고가 늘어나기 전부터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바이오주도 좀 올라왔고 이제 5G 같은 경우에도 이슈로 좀 올라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어느 정도 시간적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했을 때 시간을 단축할 수 있겠지만 변동성이 커지기 때문에 저는 조금 이제 고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좀 신규 매수는 여러분들이 좀 하실 수 있는 분들만 좀 하는 거를 좀 저는 어떨까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매도 잔고 순위 다섯 섹터를 좀 오늘 준비를 해봤는데 제 분석이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다섯 가지 섹터를 제가 준비를 했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어때요? 이것만 들어서는 조금 네, 어려우신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저는 10월 달에 이제 양봉 투어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법을 대해서 뭐 캔들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렸고 수급에 대해서도 강의를 맞아요. 해드렸고 그리고 이제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강의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이 방송을 통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못 드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사대 특정을 통해서 뭘 만들어 그랬죠? 가이드북을 제가 만들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이드북을 보시면은 이제 여기 차트 화면을 보시면은 가이드북을 통해서는 차트 이제 보면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기법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차트 기법에서도 제가 이렇게 적어놨고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재무제표는 뭘 봐야 되는지 이건 이제 차트적인 부분이고 네. 재무제표는 뭘 봐야 되는지 보여주실까요? 아 네, 잠깐만요 이게 뒤에 재무가 있어가지고 아, 재무제표 네. 있죠 재무제표는 우리가 뭘 봐야 되는지 그리고 수급은
어떤 걸 봐야 되는지 이렇게 수급의 특징, 그래서 수급을 이용할 때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지 요거를 네. 제가 챕터별로 정리를 네, 섹터별로 챕터별로 정리를 해가지고 네. 가이드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이 요 다섯 가지 섹터를 가이드북을 통해서 좀 종목을 좀 찾아보시는 게 좀 어떤가 싶어서 우리 노란톡방을 통해서 제가 가이드북을 들어오신 분들께 네. 제공을 해드리면서 여러분들 들어오신 분들이 이 가이드북을 통해서 네. 조금 더 종목 선정을 조금 더 쉽고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제가 오늘 가이드북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 들어오신 분들 전원에게 제가 이 가이드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 노란 톡방으로 입장을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실전 매매 가이드북 자체는 우리 이 가이드님의 10년 동안의 노하우가 들어있고요. 그동안 저희 방송에서 진행했던 강의 외에도 방송에서 더 나누지 못했던 많은 이야기들이 들어있는 가이드북이라고 합니다. 참여 방법 바로 안내해드릴게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휴대폰 노란톡을 켜주시면 첫 번째 페이지 친구 리스트 우측 상단에 보시면 돋보기 보이시죠? 클릭해주세요. 클릭하셔서 김승관 양봉 투어 또는 양봉 투어라고만 넣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해주시면 첫 번째 링크 있거든요.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럭키 세븐 네 번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입장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검색하는 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잖아요. 시간도 절약하고자 편하게 하겠다 하시는 분들 지금 화면 하단에 나오고 있는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만 켜시면 됩니다. 카메라 켜서 QR코드 대주시면 조금 있으면 바로 링크가 뜨거든요. 그 링크 클릭하셔서 참여 코드 럭키 세븐 네 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방금 설명드렸던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신규 매수를 해야 되는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받아보시고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랄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종목 탐방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승관의 양봉투어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금부터 종목 상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와 계시는 노란 톡방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아직 참여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들어오셔도 됩니다. 화면 하단에 보이시죠? 노란 톡방에 김승관 양봉투어 검색을 하시거나 QR코드 스캔하셔서 들어와 주시면 상담 나눠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을 남겨주시면 바로 상담을 도와드릴게요.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상담을 이제 어떻게 좀 진행을 할지 저희 먼저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종목 상담을 하기 전에 네. 톡방에 들어오시면은 제가 종목을 이제 TV에서 봐드리는데 사실 좀 어제 네. 제가 이제 모든 분들께 좀 이렇게 코멘트 한 줄씩 남겨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너무 바쁜 일이 있어가지고 여기저기서 막 너무 불러가지고 네. 저도 막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그래서 네. 솔직히 못 해드렸는데 이 부분은 제가 꼭 책임지고 오늘 제가 8시에 네. 저녁 8시에 또 무료 온라인 방송이 있어요. 거기서라도 제가 어제 분량 플러스 오늘 못 받은 분까지 해가지고 네네. 제가 꼭 오늘은 책임지고 이제 오신 분들 전원 제가 한번 받을게요. 마음이 너무 걸려가지고 맞아요. 방송에서. 어제 진짜 많이 남겨주셨잖아요. 저도 이제 너무 바빠가지고 제가 네네. 몸이 한 5개였으면 좋겠어요. 5개로 나눠져가지고 각자의 좀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그러실 수 있죠. 그러지 못해가지고 좀 죄송스럽고 그 부분은 제가 오늘 꼭 이제 저녁에 사무실로 가서 이제 코멘터리 한 줄씩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는데요. 저희가 방송 시간상
몇 종목을 상담해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나머지 종목은 방송 끝난 이후에 우리 또 멘토님께서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너무 바빠서 미처 못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 나머지 분들 다 해드리고 또 오늘 들어오시는 분들도 만약에 네네. 저희가 다 못한다면 그분들까지 다 해주신다라고 네. 약속하셨으니까요. 여러분들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 네. 자, 지금 종목을 바로바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종목이 사실 한두 개가 아니실 거예요. 네네, 저만 해도 여러 개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서 가장 좀 중요하거나 가장 궁금한 종목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올려주고 계신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공항 봐달라고 해주셨는데요. 한국공항이요? 매수가와 비중을 바로 올려주시겠어요? 그럼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가 비중이 어떻게 되실까요? 한국공항 들고 계신가 봐요. 네, 근데 어제 제가 네. 사실 그 흐름만 일단은 좀 보도록 할게요. 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 네. 한국공항이라는 종목이 사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제가 이제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 여기 또 바닥 지표가 나왔네요. 그죠? 바닥 지표가 여기서 나오고 나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죠? 바닥 지표는 사실 이런 자리에서 뜬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높은 확률로 바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 낙폭이 단기적으로 좀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개인들이 많이 투매가 나오고 물량이 정리가 된 뒤에 그냥 급등이 나왔어요. 2023년 8월 달에 급등이 나오고 나서 지금은 기간 조정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어떤 자리냐면은 지금 극한의 수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수렴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자, 여기서 보시면은 점점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이 올라가면서 자, 이렇게 수렴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 좋은 신호 아닌가요? 자, 근데 이게 두 가지예요. 뭐냐? 지금처럼 이렇게 네. 가운데로 수렴이 되는 경우에는 정말 방향성이 이런 식으로 나오든지 이런 양방향으로 열려 있고요. 네, 양방향으로 열려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이런 어떻게? 종목 같은 경우에는 네.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뭐 발표를 앞두고 있다든지 네. 아니면 뭐 재료를 이제 앞두고 있던 종목들이 이렇게 극한의 수렴으로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제가 매수가는 46,000원이고요. 46,000원이요? 네, 비중 20%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아마 제가 봤을 때 46,000원이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고점에서 들어가셨다가 조금 이제 손실을 보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급등이 나왔을 때는 제가 어떻게 하자고 그랬죠? 일단 그날은 급등이 나왔을 때는 좀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들어가면 네, 46,000원 가격이 딱 여기 윗골에 걸리는 가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위로 발산이 됐을 경우에 46,000원은 올라올 것 같아요. 근데 확률상 네. 지금 여기 보면은 아랫부분에 뭐가 있어요? 갭이 있어요. 여기. 자, 여기 보시면은 이 아랫부분에 갭이 있단 말이에요. 이 갭을 지금 메꿨어요. 갭을 메꾸고 올라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아래보다는 왜냐하면 한번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종목이니까 네. 아래보다는 그래도 위로 조금 더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아마도 46,000원 가격은 이제 간당간당하게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기다리시고 네. 만약에 이 종목이 46,000원을 뚫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조금 더 물량을 보유하셔도 되고 46,000원에서 맞고 밀린다라고 했을 때는 그래도 좀 손실을 감안하셔도 좀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하더라도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바닥이 좀 단단해요. 지금 왜 그러냐면 여기서 오랜 기간 동안 바닥을 잡아줬기 때문에 네, 네, 네. 크게 떨어지진 않지 않을까. 뭐 시장에 어떤 큰 악재나 종목에 큰 악재가 없다라고 하면은 기술적으로는 그래도 바닥이 좀 단단한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자, 일단 차트 자체가 양방향으로 열려 있기는 하지만 바닥이 그래도 나름 단단하게 좀 잡혀 있는 것 같아서 큰 이슈가 없지 않는 한 그래도 조금 상방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긍정적으로 말씀은 해주셨거든요. 지금 가지고 계시는 평단 기준에 맞춰서 못 미쳐서 내려오게 된다면 조금 이제 손절해보시는 거 생각해보시고요. 그 위로 올라간다면 너무 좋겠죠? 꼭 익절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 21,200원 30% 보유하고 계십니다. 양봉투어 가자님이 네. 남겨주셨습니다. 네, 하이비전 시스템 21,200원 30%. 네. 네, 요거 좀 바로 봐드릴게요. 네. 자,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는 종목을 봤을 때는 요거는 이제 긴 기간에 뭘 그리고 있냐? 자, 이렇게 봤을 때는 이제 차트가 이렇게 봤을 때는 요게 모르잖아요. 네.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렸죠. 자, 최저점과
최고점에 선을 한번 그어보자고. 자, 그러면 이게 어떤 흐름이 나오냐. 자, 여기 최저점,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이렇게 3등분을 딱 해보면은, 여기 앞에 있는 최저점, 여기 최고점에 딱 절반 값이 여기 17,000원이요. 그러면 여기가 뭐냐면은 지지라인입니다. 여기가 지지라인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뭘 하고 있냐?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매수자분은 어디서 매수를 하신 거냐?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매매 관점에서 봤을 때는 박스권 상단은 매도의 관점이고요. 박스권 하단은 매수의 관점입니다. 근데 어때요? 반대로 거꾸로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돌파가 된다라고 생각이 해서 생각을 하셔서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좀 높은데, 어떻게 보면 여기 이제 차트를 딱 선으로 그려봤을 때 박스권을 그리고 있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까지는 그래도 올라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갖고 있는 평단이 오면은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박스권 상단에서는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본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서는 박스권 상단에서 그냥 정리하시고, 네, 혹시 뭐 강한 호재로 21,000원을 뚫고 올라가면은 사실 그거는 뭘 받아야 되는, 약간 좀 운적인 부분을 바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네. 네. 자, 일단 뭐 박스권 상단에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운이 좋다면 더 뚫고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저희가 기도해 드릴게요. 꼭 뚫고 올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랄게요. 저희 다음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수익대박님이 남겨주셨습니다. 디어유, 매수가가 48,000원이고요. 비중 5%를 가지고 계신데요. 물을 타야 할까요? 기다릴까요? 라고 남겨주셨거든요. 어떻게 지금 보시겠어요? 매수가 48,000원이요. 네. 자, 요거 차트 좀 볼게요. 네. 네, 48,000원이면, 자, 보면은, 자, 제가 안 그래도 이렇게 지지라인을 또 한 번 더 그려놨습니다. 근데 지금 매수자분들의 저기, 매수자분의 평단이 어때요? 48,000원이면은 상단일까요? 하단일까요? 48,000원이면 상단이죠. 그러니까 오늘 두 분을 봐드렸는데 두 분 모두 다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셨어요. 실제적으로 매수는 어디서 해야 된다?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유리해요. 근데 박스권 하단에도 여기서 하단을 찍고 돌리는 흐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네,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이 매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지 여기는 매도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그럼 물을 타야 될까요? 네, 그러니까 저는 지금 박스권 하단에서 지금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여기는 좀 추가 매수를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시간적인 리스크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종목은 급등락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 네, 이 종목은 충분히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가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천천히 가는 종목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좀 기회비용도 생각을 하시고, 물 타시는 거는 지금 타이밍상은 맞아요. 근데, 네, 시간적으로 조금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좀, 네, 여유롭게 기다려 보실까요? 네네.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제가, 네, 또 시장도 또 많이 빠지고,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종목을 딱 세 개 봤어요. 세 개 봤는데 두 분이 지금 첫 번째 분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부터 마찬가지고 세 번째 분도 매도해야 될 자리에서 매수를, 네, 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어려워요, 알기가. 그렇죠, 알기가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가이드북이라든지 뭐 지지와 저항 뭐 이런 강의라든지 아니면 뭐 낙폭과대 강의라든지 이런 강의를 여러분들이 그래도, 네, 들어보시고, 이런 게 이제 실전 매매 가이드북에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저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라고. 낙폭과대랑 이런 것도 다를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런 것도 제가 이게 올려드릴게요. 이거는 독방했다고 올려드리는데, 네, 실전 매매 가이드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지 마시고, 적어도 매수를 안전한 자리에 하시고 기준에 맞게 매수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네, 박스권 상단에서 최소한 내가 매수를 하는 우를 범하지는 않을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김승관 멘토 실전 교육, 차트, 수급, 재무 이 세 가지 핵심 내용이 들어가 있는 가이드북입니다. 실전 매매 가이드북입니다. 저는 이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전업 투자자 출신이고 실전 매매 출신이다 보니까 교과서에서 나온 뭐 그런 이론적인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리진 않아요. 정말 실전 매매에서 통하는 그런 매매에 대해서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실전 매매는 꼭 배워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저도 답답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제가 오늘 좀 목소리를 좀 크게 냈는데, 네, 여러분들이 좀 배워보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그래서
아직 입장하지 못하신 분들은 자 우리 많이들 쓰시는 노란톡 있으시잖아요. 노란톡 김승관의 양봉투어 검색하셔가지고 비밀번호 7777 눌러서 들어오시고 자 카메라로 QR코드 찍으셔도 입장 가능하십니다. 오늘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가이드북 바로 올려드릴 테니까 바로 보시고 오늘은 저녁 8시에 제가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도 또 소통하는 시간 네,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안전한 매수 그리고 든든한 매도를 위한 공부 너무 아까워하지 마시고요. 저희 실전 매매 가이드북 받아보시면서 차근차근 공부하시면서 새롭게 이제 주식을 좀 즐기면서 하는 방법을 익히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원에게 제공을 해드립니다. 단, 저희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 된다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지금 하단에 계속 나가고 있네요. 노란톡, 김승관 양봉투어 또는 양봉투어를 검색하신 후에 7777 누르고 입장을 하시거나 QR코드 카메라 로 스캔하셔서 링크 클릭 후 그리고 참여 코드 럭키 7 4번 입력 후에 입력 들어와 주시면 모두들 받으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 이제 어느덧 또 마무리할 시간이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요. 내일 더욱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